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깐모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깐모님께서는 허주 잡신을 모실 뻔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허주 잡신 정말 무서운 존재인데 그냥 잡 귀신이에요. 네, 근데 이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존재를 이제 허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또 사연이 있을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 깐모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 네. 사연 얘기를 듣고 좀 놀라웠던 게 네. 뭐냐면 허주 네. 잡신을 모실 뻔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허주 잡신이라는 걸 아셨다는 건데 이거를 본인 스스로 아셨나요? 아니요, 이거 제가 알게 된 것도 고등학교 때쯤 알게 돼요. 오, 이게 이제,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내용이 엄청 길고요. 그래서 실은 오늘은 거기까지도 말을 다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게 또 이야기가 길군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et 길이십니다. it.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꽤 오랫동안 겪은 일이라 네. 오늘 이제 짧은 시간 내에 다 말씀드리는 건좀 많이 어려워서요. 그 집으로 이사하게 된 에피소드랑 네. 그러면서 이제 지가 신이라고 우기던 그 여자한테 당한 일을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기회가 된다면은 그 후의 일과 그 여자를 이제 그 테마라고 해야 되죠? 오. 그 에피소드들을 이제 나중에 말씀을 기회가 된다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저번에 제가 긴장되었던 탓에 조금 정신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이제 끝부분부터 간단히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야, 네, 예. 제 동생이 큰 사고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야 저희 엄마가 무속인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을 들으셨어요. 반지하 창고에 막걸리 한 잔을 뿌리고 남은 막걸리는 바닥에 두고서 진심을 다해서 죄송하다 빌으셨대요. 도깨비한테, 그죠? 네. 그리고서 별일이 없길래 용서해줬나 싶고 세월이 좀 지나서 제가 5살 되던 해에 진짜로 집을 사서 나가게 되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좀 쎄한 게 이제 이사는 집안의 큰 행사로 치잖아요. 네네. 아빠가 일을 다니셨던 곳이 서울 영등포 쪽이어서 그 근처쯤에 집을 구하러 같이 부동산에 가보자 하고 약속을 하셨었대요. 네. 며칠 후에 집을 보러 다니기 위해서 아빠가 하루 휴가를 내신 날에 엄마는 일단은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저희 남매를 외할머니 댁에 맡겨두고 오려고 적당한 외출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네. 아빠가 갑자기 휙 나가버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를 부르면서 어디 가냐고 이렇게 외쳤는데, 뒤도 안 돌아보고 그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에 시동을 걸더니 그냥 운전하고 가버리시더래요. 예. 그래서, 잠깐 급한 일이 생겼나 싶으셨던 엄마가 이제 기다렸는데,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돼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삐삐를 쳐도 집에 연락이 없으셨던 거죠. 이제 엄마는 당연히 화가 아주 잔뜩 나셨는데, 그날 자정이 다된 시간이 되어서야 아빠가 들어오시더래요. 진짜 아주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그래서 저희 엄마가 아빠한테 어딜 갔다 왔냐, 오늘 약속 잊었냐 하면서 이제 따지려고 하는데, 아빠가 들리지도 않는다는 그 방에 들어가서는 그냥 외출복 그대로 그냥 엎어져갖고 누워서 주무시더래요. 엄마가 어이가 없어갖고, 보고 있다가 일단 화를 참고서 그래 내일 따지자 생각하고서 그날은 부글거리는 속을 이제 누르고 이제 주무신 거죠. 이제 이른 아침에 집 계약건으로 인해서 이제 엄마가 더 따지려고 하려고 이제 일 나가시려고 이제 준비하는 아빠를 이제 부르려고 이제 딱 그러려고 하는데 아빠가 집 계약했어 하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갑자기. 근데 거실에서 안방이 보이지도 않는 구도에 보이더라도 안방문은 다 쳐져 있는 상태인데 엄마는 그냥 눈만 뜨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빠
갑자기 엄마가 그 생각을 하자마자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엄마가 이걸 이상하다 눈치채기 전에 집을 계약해버렸다는 아빠의 말에 이제 엄마가 화가 나셔갖고 나랑 같이 보러 다니기로 하지 않았냐 하면서 따지려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이제 그러려고 거실에 나갔는데 그 동시에 아빠는 신발을 신고 나가버리시는 거죠. 이제 아빠가 이제 그러고 나가시니까 화가 나다 못해서 기가 찬 엄마가 이제 시끄러운 소리 이제 잠 깨서 칭얼대 있는 저희 남매 때문에 이제 쫓아나가지는 못하고 억지로 참으셨대요. 근데 생각할수록 아빠 행동이 이상한 거죠. 그리고 그날 아침에 움직임 없이 눈만 뜬 엄마를 어떻게 알고 맞을 건 거지? 하고 의문을 그제서야 드시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제가 아빠한테 전화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것도 또 신기한 게 아빠는 엄마랑 같이 집을 보러 간 걸로 기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어, 뭐야? 왜? 네,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차를 타서 운전해서 이제 부동산을 들어갔는데 그 당시 때 서울은 부동산인데 인천은 아직 복덕방이라고 좀 남아있었거든요. 네네, 엄마랑 이제 부동산에 들어갔는데 그분이 그 사장님이 여기 서울 말고 인천에 신축 빌라가 있는데 거기로 하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순간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왜 인천 지역 얘기를 꺼내는 거야? 하고 의문이 잠시 들었는데 주소를 이렇게 써주면서 아빠한테 주시고는 이제 벽에 이제 큰 그 부동산 들어가 보시면 큰 지도 붙여져 있는 거 아시죠? 오, 알죠. 네, 그때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니까 큰 지도에 이제 고속도로 이제 짚어가면서 이렇게 가면 된다고 대강 말해 주셨는데 근데 이상하게 엄마가 빨리 가자고 막 가자 이러면서 재촉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집을 구할 거라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곧장 바로 차 타고 인천으로 내려가셨대요. 네. 꼭 가야만 한다는 듯이. 그래갖고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고 소름 끼친다고 하시는데 이제 그때 또 이제 모든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니까 네. 지도를 차에 꼭 들고 다니셨거든요. 아, 그거 알죠. 지도체. 네, 아시죠. 알죠. 저희 아빠가 길눈이 좋으셔가지고 지도 한번 쓱 보고 고속도로를 딱딱 짚어보시고는 그냥 한 방에 바로 찾아가는 분이세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진짜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그것도 대강 말해줬는데 그 집을 진짜 한 방에 찾아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몇 번 와본 적 있는 사람처럼 머리에 가는 곳이 그려지더래요. 그러면서 도착을 했는데 운전할 때는 별 말이 없던 엄마가 갑자기 활짝 웃으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예. 여기로 하자고. 진짜 활짝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 아빠가 여기는 내가 일하는 곳에서 너무 멀다. 우리 서울에서 집 구하기로 하지 않았냐. 다른 곳도 한번 보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정색하더니 여기래.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시더라는 거예요. 오, 예. 네네, 이거. 그 순간에, 뭐야 하는데, 막, 어디선가 또 여자 웃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여기가 이제 분양을 받으려고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예. 왜 여자 웃는 소리가 여기서 나는 거지? 하고, 이상하다 생각을 하는데, 엄마가 아빠를 붙잡고 어느새, 이제 빌라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대요. 아빠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미 엄마한테 붙잡히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일이 이렇게 힘이 세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왜냐면은 저희 엄마가 이제 마르고 아담한 체구셨었고요. 지금은 네. 살이 좀 찌셨지만 네. 아빠는 180이 넘는 키에 좀 마르긴 하셨지만 이제 뼈나 근육이 좀 있으셔갖고 힘 좀 쓰시는 분인데도 아빠가 이제 손을 이제 당기지 말라는 듯이 팔을 빼려고 하는데 이제 무슨 깊이 박힌 바위 마냥 무겁게 느껴지더래요. 예. 네. 그게 힘이 세서 안 당겨지는 거랑 정말 굳건하게 박혀있는 바위 같은 느낌은 정말 확실하게 다르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또 이상하냐고 생각을 하는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신축빌라에 있는 어느 집에 이미 들어와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네. 정말 홀린 듯이 움직이신 거죠.
이렇게 또 주변 둘러보니까 엄마가 이것저것 막 구경하고 계시더래요. 막 홀린 것 같으니까 이게 뭐야, 나왜 이러지? 이러시면서 점점 이제 빨리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지는 느낌이 들길래 한 발짝을 떼는데 구경하고 있던 엄마가 아빠를 보더니, 아, 끈질기네. 이러면서 아빠를 노려보더래요. 예. 그 동시에 정신을 또 잃은 것 같았는데, 이것도 흔들어서 이제 정신을 또 차려보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엄마가 이제 다 봤으니까 집에 가자. 빨리 가자.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집에 둘러보니까 어느새 또 엄마랑 차에 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차를 타고 집에 돌아오시고는 피곤해서 도착하자마자 바로 엎어져갖고 주무셨대요. 네. 그리고 아빠는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출근하신 거고. 그 다음날. 근데 엄마가 이미 아침에 아빠 목소리를 들으셨고 아빠를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빠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빠는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이제 그 당시에 진짜 꿈꾸듯이 움직이셨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진짜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는 말이 진짜 딱 어울릴 정도로의 그때 당시 상황이었대요. 네, 이제 이상한 거를 확실히 느낀 이제 부모님 이제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거는 잊기로 하고 다른 부동산을 찾아가서 이제 다른 집을 계약을 하자 이제 그리고 약속을 하고 며칠이 지났는데 한 오후쯤에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인천의 그 신축빌라 분양 사무실이라고 하면서 이제 전화가 왔더래요. 네. 뭐 계약하신 빌라는 지금 화장실 쪽 공사 마무리가 덜 되었지만 다음 주 중으로 완성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부터 언제든지 들어오시라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고 엄마가 당황해서 뭔 소리예요? 우린 계약한 적 없어요. 이랬더니 그댁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약하시고 돈까지 완벽하게 거래를 하셨다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행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때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은행 창구까지 가서 이제 은행 직원분들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이제 그런 거 확인하고 거기 가서 거래했다던 아빠 그 사인이랑 도장도 보니까 다 아빠 글씨체에 아빠 도장인 거예요. 실제로 하셨네. 예. 네, 실제로 진짜 한 거예요. 아빠도 모르게.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부동산법이 지금처럼 이제 세세하게 나와 있지도 않았던 때라 거래를 다시 물리는 것도 되게 힘드셨대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족은 정말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가는구나. 예. 네. 이제 제가 그쪽에서 이제 당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제 이게 좀더 말을 하다 보면, 아, 얘가 진짜 도깨비한테 복수를 철저하게 당하는구나를 느끼세요. 예. 이제 누구나 이제 아주 어렸을 적의 기억은 조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네, 이제 저는 어렸을 적그 집에 대한 기억은 귀신으로 시작해서 귀신으로 끝이 납니다. 제가 5살 때 이사를 왔었는데, 그때 둘째는 4살이었어요. 연년생이니까. 네, 근데 4살이면 말을 어느 정도 조금씩 시작했어야 하는데, 말도 잘 못하고, 이제 누가 봐도 발달이 다른 아이들이랑은 이제 확연히 다르다는 걸 엄마가 느끼신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이제 조금씩 늦게 발달하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셨대요. 이제 누구나 자기 자식이 이제 장애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동생은 슬슬 다른 아이들과 달라지기 시작했고, 저도 다른 아이들과 다른 의미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이사 첫날에 저희 집으로 누가 찾아왔어요. 저희보다 먼저 이사 오신 분이 계셨었나 봐요. 예, 네, 근데 그분이 이제 무속인이셨던 거죠. 저희 엄마가 이제 누가 대문을 막 밤에 두들기길래 이렇게 열었는데 열자마자 막 빠지시더래요. 그러면서 이걸 먹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막 빠지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거기 빌라가 세체가 병렬 형식으로 세체가 이렇게 있고 좀 넓게 주차장이 마당처럼 되어 있어요. 예. 네, 그 빌라 세체 곳곳에 밖에다가 일회용 접시에 제사 음식을 담아서 놓아뒀나 봐요. 근데 이제 5살이랑 4살인 제 동생이 이제 거기에서 막 뛰어놀다가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
먹어놓은 거죠. 그걸 먹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 얘기까지 네. 들었어요. 네네네. 맛있게 남김없이 다 먹었대요, 그치. 저희가. 네네. 네, 근데 엄마가 어쩐지 저녁을 안 먹더래요. 여튼 그 엄마가 제가 음식을 왜 그런 곳에 놓아두냐고 막 오히려 막 따지니까 부속인 분이 조용히 저희 집을 잠시 바라보더니 내가 여길 열심히 눌러놨는데 소용이 없어졌다면서 도망치듯이 막 돌아가 버리더래요. 그리고 정말 그날 밤에 야밤조조하듯이 이사를 가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게 시작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제가 보내드렸던 그림 하나, 1번 그거 오, 하나만. 자, 이게 반지하 집 구조인데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부터 말씀하신 이제 대로. 이상한 걸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현관이랑 안방 사이에 있는 방 2를 썼고요. 네. 이제 처음으로 제 방이 생긴 거예요. 그때 엄마가 기념으로 검은색 철제 프레임으로 된 침대를 사주셨는데, 진짜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빠가 굉장히 고지식한 분이라, 1시가 되면 무조건 모든 집 불을 끄고 가족 모두가 자야 했거든요. 되게 고지식했어요. 융통성 없으시고. 저는 이제 방 2에서 자고, 둘째는 방 1에서 자고, 부모님은 당연히 안방에서 주무시는데, 새벽에 제가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일어났거든요. 네. 화장실 문에서 이제 제 방을 바라보면 침대 끄트머리가 살짝 보여요. 네. 볼일을 보고 나서 화장실에서 이제 나오는데, 침대 밑에 이상한 게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 불이 이제 노란색이잖아요. 노란 빛에 무언가가 이제 실루엣만 살짝 보였는데, 이제 얼굴 형태였고, 눈이 진짜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제 빛났는데, 진짜 형형하게 빛났어요. 예, 어렸었는데도 비명도 안 나오고, 그 순간 굳은 거죠. 와, 이거 직접 그리신 거죠? 네, 진짜 와. 순간 굳고, 이제 무서운 건 나중에 몰려오더라고요. 그 나중에서야 울음을 막 터트린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주무시다가 놀라서 뛰쳐나오시고, 왜 오냐고 막 하셔갖고, 밑에 뭐 있어? 저거 뭐야? 막 그러면서 막 울다가, 아빠가 혼내줘! 막 이러면서 막운 거죠, 저는. 그래서 아빠가 침대 밑에 이렇게 보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없겠죠? 제가 며칠 동안 계속 보게 돼요. 이상하게 진짜 새벽만 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짜증스럽게도 화장실도 막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음날에 안 가려고 버티려다가 결국 침대 위에다 지도를 이제 그리고 엄청 혼나고서는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돼요. 그래도 제가 그때마다 계속 울면서 이상한 거 봤다고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사 오게 된 것도 이상한 일을 겪고 막 이랬으니까 그때라도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셨대요. 근데 그럴 때마다 갑자기 1층에 이사 왔다는 어떤 사람이 친한 척하면서 찾아와서 수다 떨다 가셨는데 모에 홀린 듯이 그분만 다녀오셨다 가시면 한동안 이사 가야지 하던 생각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네, 수다 떨던 내용도 대부분 기억도 안 나더래요. 그날 저녁에도. 근데 그 사람이 혼자서 사는데 외롭다고 자주 놀러 왔대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사람이 놀러 올 때마다 둘째가 지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는 절대 안 나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엄청 무서워했던 것 같은 게 화장실이 급해도 그 방에서 해결해버릴지언정 절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건, 이그 1층 사람이 엄마가 계실 때도 놀러 왔었고, 아빠가 계실 때도 놀러 왔었거든요. 근데 또 너무 이상한 게, 그 1층 사람을 엄마는 여자로 봤고요, 아빠는 남자로 봤어요. 소름 돋아.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이 중성적으로 생겼다거나 옷을 뭐 애매하게 입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랑 몇달 동안 그렇게 모른 채로 왕래를 하면서 지냈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사 오기 시작했는데
엄마가 이제 밖에서 빨래를 이제 널고 계셨죠. 근데 네. 1층에 누가 이사를 온 건지 지문하고 옮기더래요. 저희 엄마가 이제, 어? 1층에 사람 살고 있는데? 하고 이제 당황하니까 생각을 밖으로 내뱉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으신 이제 짐 옮기시던 분 중에 한 분이, 여기 새 집이던데요? 이러면서 가시던 길 가시더래요. 예. 그때서야 엄마가, 아, 당했다. 이렇게 깨달으셨는데 이미 늦은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그 분의 뭔 말로 깨었는지 몰라도 그동안 모았던 돈을 아빠가 사업하신다고 다 쓰셨어요. 야,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된다. 네, 정말 빼박 살아야 만하게 된 거예요. 진짜 거기서. 예. 그리고서 이제 저는 이제 가위를 울리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자는데 공중부양하는 느낌이 들어요. 몸이 붕 뜨다가 갑자기 침대 밑을 뚫고 푹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천천히 침대 위로 돌아왔어요. 이거를 이틀 연속 두 번 반복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모두가 아는 그 가위를 눌리기 시작해요. 새벽에 이제 잠이 깨서 또 화장실을 가고 싶어지길래 이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움직이려는데 몸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네. 그 당시에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틈으로 머리가 엄청 긴 어떤 여자아이가 막 뛰어들어오더니 비명을 꺅 하고 지르면서 제 발밑에서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예. 그때 정말 깜짝 놀랐다는 표정도 너무 약할 정도로 너무 굳어갖고 그 여자아이만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머리맡에서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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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섭지? 계속 듣고 있다가 또 나중에 무서움이 막 밀려오면서 이제 점점 미칠 것 같아서 엄마한테 가려고 몸을 막 움직이려고 막 미친 듯이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간신히 움직여지자마자 안방으로 달려가서 이제 엉엉 운 거죠. 예. 근데 이제 엄마가 놀라서 일어나시더니 제 몸이 땀으로 푹 젖어 있었나 봐요. 그거에 더 놀라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제가 자꾸 침대 위에서 이상한 걸 자꾸 보니까 침대가 이상한가 싶어서 그 다음날 바로 침대를 버리셨어요. 네. 그래도 소용이 없었죠. 저는 계속 가위에 눌리게 됩니다. 네. 일주일에 많게는 5번, 그리고 이제 부모님과 자도 눌리고요. 이제 어쩔 때는 소리만 들리고 어쩔 땐 몸만 움직여지고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은 그 여자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와요. 비웃으면서 약 올리듯이 무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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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면서. 근데 처음에는 목소리만 들렸는데 점점 얼굴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근데 초등학교 입학하고서는 아예 제 머리맡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어요. 가위 눌릴 때마다. 모습도 보여요. 은근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눈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눈동자만 이렇게 위로 돌리면 머리맡에 앉아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점점 이상한 게 제가 한 살씩 한 살씩 먹을 때마다 그 잡것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을 해요. 그 날도 여전히 가위에 눌렸는데 이번에는 꺽꺽 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눈동자를 이렇게 굴려서 옆을 이렇게 봤는데 머리가 덜렁덜렁 거리면서 그러니까 목이 부러지다 못해 완전히 거의 뭐 떨어져 나가기 직전? 그리고 팔다리가 기괴하게 꺾인 남자가 제 옆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나중에 듣는 얘기지만 제가 원래 뭐 그렇게 영안이 뜨이거나 무속인이 될 팔자가 전혀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네네. 그런 사람이 이런 걸 자꾸 보고 계속 봐도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까지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덜덜 떨면서 이제 가위를 풀려고 막 노력을 했죠. 근데 머리맡에 앉아있던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해요. 쟤는 여기 산에 산책하다가 굴러 넘어졌는데 거기 있던 다른 잡귀들이 장난을 심하게 쳐서 목이 부러진 채로 좀 살아있다가 고통스럽게 죽은 애야. 무섭지? 어때? 무섭지? 나는 저 잡귀 쫓아내버릴 수 있어. 나를 모시면 저것들 다 쫓아낼 수 있어. 막 이런 식으로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생이 뭘 알아요.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치. 그냥 그럴 때마다 지금 듣기만 하고 막 덜덜 떨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희 엄마나 이제 부모님께 이제 당연히 도움을 청하고 싶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그때 되게 힘든 일을 겪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그때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에, 저희 집 막내 동생을 배에 품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만 살이셨는데, 그 시기에 둘째가 이제 장애 판정을 확실히 받아요. 네. 이제 그러면서 엄마가 충격을 한꺼번에 몰려받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부끄럽지만, 아빠는 그때, 빚을 너무 많이 지셔갖고 도망 다니셨어요. 아이고, 예. 사업이 이제 당연히 뭐에 홀린 듯이 한 건데, 그게 당연히 듣지 않겠죠. 네.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도 제대로 안 받으시고, 당연히 집에도 안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충격을 받아서 회복하기도 전에 막내 동생을 낳고, 이제 또 둘째는 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이제 그거를 확연히 믿을 수 없었던 저희 엄마가, 이제 막내가 태어나서 이제 회복도 하기 전에, 산후조리도 하기 전에, 네. 태어난 지 37일 채안 됐는데 막내를 업고서 둘째 동생을 데리고 교육기관들을 전전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둘째를 어느 정도 가르쳐 놓으면 정상인처럼은 안 되더라도 장애가 심해지진 않겠지 하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거의 집에 밤까지 혼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누구한테도 부탁할 사람도 없고 진짜 혼자서 고스란히 견뎌야만 했던 거예요. 와. 4학년 계속. 그러면서 귀신도 보기 시작해요. 네. 처음에는 시뻘건 하면서 투명하면서 이렇게 좀 말하기 좀 모호한 무언가가 보이더니 날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예지력 같은 게 생기는데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네. 등교하는 길이었는데 등교하는 길에 갑자기 제반 교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돌비님 지금 짐 싸셨겠지만 이사하시기 전에 돌비님 방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막그 난잡하지. 예. 눈앞에 아니 여튼 그 모습 이제 눈앞에 그려지듯이 생각나시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장면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오, 미리. 처음 네 그냥 원래 평생 알고 지냈던 그런 제방 보듯이 기억하듯이 예. 교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교실이 보통 알고 생각하시는 그 보통 교실인데 그때 제가 봤던 장면은 책상이랑 의자들이 교탁적으로 다 몰려져 있고 그 빈자리에 못 보던 카펫이랑 책들이 이렇게 많이 꽂혀져 있는 작은 책장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순간 이게 뭐지? 하고 멈춰져 있는데 우연히 옆을 지나가던 같은 반 친구가 저를 보더니 인사를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갖고 저도 이제 밝게 인사를 하면서 방금 본 장면을 장난스럽게 진짜 생각 없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도 이제 듣고서는 장난으로 치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교실에 딱 도착을 하니까 진짜 제 말대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친구도 저도 당황해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점점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치, 이상하게 보죠. 네,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이제 이상한 것들한테 진짜 자꾸 시달리고 막 이래서 엄마한테 누구한테도 말도 못하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남의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계속 강해지고 심해지니까 나중에는 장면이 아니고 영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 예. 기억하듯이. 그리고 그 영상의 주인공한테, 야, 너 앞으로 교통사고 당해. 야, 너 앞으로 며칠에, 너희 아빠가 일이 잘 돼서 이사 갈 거야. 막 이렇게 말해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주인공한테. 네. 근데 이거를 당연히 또 이상하게 볼까봐 이제 참았죠. 근데 참고 계속 참았는데, 이거를 나중에 재채기하듯이 뱉어내요. 저희 엄마한테. 막 진짜 재채기하듯이 저도 모르게 막 나와요. 예. 재채기는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니 아들은 갇혀서 지낼 거다 하하하 하고 막 이래버린 거예요 제가.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이게 뭐야? 너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당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바쁘게 지내시더라도 이제 엄마들은 알잖아요. 자기 자식이 뭔가 행동이 좀 이상하면 알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엄마가 네, 안 되겠다 싶으셔갖고 이제 최후의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근데 그분이 저희 외갓집은 이제 불교지만 무속인이나 이런 분은 전혀 없는 평범한 집안이었고요. 저희 친가집이 기독교신데 이상하게 그 집에 무속인인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네네. 네. 네, 저한테는 이제 고모 할머니신데요. 이제 이분은 가족분들이랑 연락을 안 하세요. 정확하게는 못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그렇게 사시는 분인데 이제 그분께 연락해서 도움을 청하게 되는데요. 그분이랑 이제 엮게 되면서 그 여자가 발악을 하면서 더 소름 돋는 사건을 겪습니다. 이제 엄마가 저희 아빠랑은 연락이 안 되니까 네. 저한테는 친할아버지, 시아버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그분의 연락처를 간신히 얻게 돼요. 네. 그래서 저를 그쪽으로 아예 보내버리세요, 저희 엄마가. 아예 고쳐달라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살게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큰 일은 없고, 제가 아까 말씀해드렸던 그 일들만 계속 반복적으로 겪거든요.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서 제가 좀 크니까 뭔가 받아들일 그릇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지 발악을 하기 시작해요. 네. 방학 때 제가 그분께 가게 됐어요. 예. 중학생 1학년, 그리고 여름방학에 가게 됐는데요.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한숨을 푹 쉬시는 거죠. 너희 엄마가 뭔 짓을 했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진짜 그 마을, 거기에서 무속인이시긴 했는데요. 뭐, 이제 큰 신을 모시는 무속인은 또 아니셨어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계시고, 뭐, 이제 따로 많은 이제 손님들은 받지 않으시고, 막 이러신 분이었는데, 네, 그분이 한숨을 쉬더니, 너는 왜또 이렇게 네가 왜 벌을 받고 있니?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딱 보시더니 한숨 푹 쉬시더니 이제 제가 아직 그때는 14살이고 너무 어리고 이러니까 별말안 하시고 저를 데리고 이제 말없이 구슬하기 시작하셨어요. 다른 무속인 분들한테 또 도움을 막 청하셔갖고 구슬하는데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그 구슬할 때 저희 그 고모 할머니 댁이 고모 할머니 댁이 기역자 형태의 집에다가 마당이 있었어요. 그 마당에서 이렇게 막 구슬하는데 저는 하다가 중간에 거의 기절만 해요. 너무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기절만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는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무슨 그 신받는 굿이 아니고요. 누름굿을 하셨대요. 제가 신을 받지 못하도록 누름굿을 하셨는데 막 그걸 하고 할머니 집에 있을 때는 정말 평온하게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방학이 끝날 때쯤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요. 제가 이제 제 방에서 자는데 문이 끼익하고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고개를 살짝 들어서 방문을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방바닥을 손바닥으로 척척 내려 씻는 소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그 여자가 머리가 엄청 헝클어져 있어서는 저한테 막 기어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막막 깔깔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막 갑자기 귀여우던 애가 막 번쩍 일어나더니 막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저는 되게 저를 놀린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가 화나셨겠다. 그렇게 발악해도 소용이 없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무섭기도 무섭고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화가 나고 넌덜머리가 나는 거죠.
진짜 너무 지겨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왔다고 해도 저한테 그 누른 꽃을 하기 전처럼 그렇게까지는 또 못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1년 동안은 가위를 물리래 초등학교 때처럼 그렇게 또 지냈어요. 근데 이제 좀 얘가 좀 힘을 회복하는지 계속 점점 또 저한테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또 엄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 이거, 이 여자가 또 그런다. 그랬더니 엄마가 저번에 구태했다고 나중에 좀 들었는데 또 나오냐, 그 여자가. 이번에는 네가 좀 트라우마 생겨서 잘못 느낀 거 아니냐. 근데 아니라고. 진짜 아니라고. 그러면서 엄마가 계속 안 믿으셔갖고 한 에피소드를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저희 이제 둘째 이모부께서 제가 중2 때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처음에 그분이 돌아가실 거라는 걸 먼저 알게 되었어요. 네. 이게 꿈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거는 꿈에 저희 작은 이모랑 제 이제 사촌동생이 처음 보는 집 바로 현관문 앞에 조그만하게 상을 차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먹자 이러고 있는데 현관문이 펄쩍 열리더니 검은색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정말 활짝 웃으면서 막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밥 먹으려다가 그 사람들 보고 이모 표정을 봤는데 이모가 표정이 못볼걸 봤다는 표정과 너무 깜짝 놀랐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그분들 쳐다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서 딱 일어났는데 그때가 새벽이었거든요. 또 뒤에서 또 깔깔깔깔 거리면서 죽을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서 저도 순간 모르게 탁착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저 둘째 이모부를 아빠 다음으로 되게 좋아했던 저의 다른 아빠라고 생각할 정도로 사랑했던 아이고, 분이거든요. 네네. 그때쯤에 자꾸 작은 이모부가 체한 것 같다, 막 더부룩하다 막 이러시길래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이모부 모시고 병원을 가봐야 될것 같아 뭔가 불안해 이랬거든요. 근데 네. 엄마가 또 뭔가 이상해서 그때 또 방학에 저는 고모할머니 댁에 가게 되고 저희 이모부는 이제 위암 판정을 받게 되시죠. 근데 급성으로 하셔갖고 그 해에 돌아가셔요. 네. 네, 그리고서 저는 이제 이 여자가 또 시작이니까 또 이제 또 누른꽃을 해요. 근데 왜요? 이게 이번에는 얘가 어떻게 힘이 세졌는지 모르지만 누른꽃을 하는 동안에 저는 진짜 몸이 너무 부서질 듯이 아파서 저는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절을 해요. 기절을 해서 눈을 뜨면 어김없이 저희 고모할머니 방이었는데 눈을 떴는데 또그 여자가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고모할머니 방인데도. 네, 그래서 와 진짜 얘 진짜 독하다. 어떻게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딱 들어오시는 순간 그 소리가 딱 멈췄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고모할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 그 여자가 또 웃고 있던데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좀 살집이 좀 있으신 동네에서 흔히 볼 법한 아주머니처럼 생기셨었거든요. 예. 근데 진짜 그때 저 누른꽃을 시작한 이후로 계속 살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다고. 누른꽃을 해야 될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이거 누른꽃으로 할것 같은 애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조금 할머니 말씀으로 좀 이상하대요.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할 수가 없대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제 마우스 베이비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미꾸라지 같은 거라고 막 이제 욕을 하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그 해에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고등학생으로 또 넘어가게 돼요. 이제 그동안 이제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하면은 해가 뜰것 같아서요. 아니 근데 잠깐만. 지금 네네네. 만약에 지금 깜모님께서 이제 이 허주 잡신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이야기가 대략 몇년 정도의 이야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허주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끝났는데요. 예. 정확하게는 끝난 게 아니에요. 허주만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게 나중에 이제 고모 할머니께 들었는데, 저는 영안을 가질 그런 운명도 아니고, 신내림을 받을 운명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의 운명인데, 어거지로 영안이 뚫린 거예요. 아, 도깨비 때문에. 도깨비랑 그 허주 때문에. 아이고. 도깨비가 저한테 떡밥을 던져주고, 그 여자가 부활하라고 받아서 어렸을 때부터 저를 점점 키워간 거죠. 이게 참 저주네, 없었는데. 진짜로. 네, 진짜 저주이자 복수이자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1층에 이사 왔다던 그 자주 왔다던 사람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이제 도깨비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래도 도깨비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도깨비 복수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 때로 넘어가는데, 그때 진짜 이 여자의 진짜 정체가 밝혀지게 되죠. 와, 도대체 뭔가? 이 여자는? 네. 일단은 귀신들은 무조건 허락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강한 네. 귀신이라도. 그러니까 그 그렇죠. 1층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왔을 때 분명히 문을 열어주었던 부모님이 계셨을 거고, 집 안으로 들인 그렇죠. 거잖아요. 귀신 자체를. 그리고 그렇죠. 그 허주 잡신이라고 했던 애도 자꾸 꼬시잖아요. 꼬신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본인을 받아들여야지 허락이 필요하다는 뜻과도 동일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근데 얘네들.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저는 허락을 하게 된 거죠. 어쩌다 보니까. 이게 독하네요. 네, 독한 귀신 이야기 다음번에도 꼭 이어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깜보님. 저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얘기도 그렇고 두 번째 얘기도 그렇고 이게 되게 힘든 얘기고 되게 무거운 얘기였어요. 근데도 이렇게 뭔가 밝은 에너지를 이렇게 뿜어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큰 걱정,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이런 밝은 그래도 기운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도. 근데 도깨비가 이렇게까지 사람을 박살을 내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진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다음 이야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